사랑하는 메가스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 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쌤이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잡았어. 설마 기출도 안 끝났는데 벌써 엔제 하려고? 엔제를 벌써 시작하려고? 라는 제목으로 제가 메가캐스트를 좀 찍어볼게요. 요즘에 엔제 시대인 것 같아. 아이들이 되게 엔제에 좀 집착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내 주변의 쌤 보니까 제 수학 엄청 잘하는데 벌써 엔제 막 풀고 있더라고요. 그래. 수능이 말이야. 스타일이 조금 바뀌었어. 무슨 말이냐면 불과 한 4, 5년 전까지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겨울방학 때 개념 학습을 꼼꼼하게 다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월, 3월쯤 돼서 모든 전국의 수험생들이 기출을 시작했어. 기출. 기축을 그냥 열나 두꺼운 기출을 갖다 놓고 그냥 무한 반복을 했어. 무한 반복. 그렇게 공부를 하면 옛날에는 30문제 중에 약 28문제 정도는 기출 문제랑 정말 똑같이 나서 똑같이. 정말 민망할 정도로 똑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기출을 무한 반복해서 28문제를 무조건 다 맞춰놓고 그 다음 두 문제가 되게 어려운 슈퍼킬러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맞추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모의고사도 보고 뭐 엔제도 뭐 정말 심화돼서 보는 학생들도 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보통 흘러가고 수능 공부를 그렇게들 공부를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야. 통합형 수능이다. 기출이 필요 없다. 아니 없다까지는 아닌데 기출만 봐선 안 된다. 기출보단 엔제를 열심히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많이 들어가지고 요즘 애들이 보면 기출 알기를 너무 이렇게 말하는데 뭘로 알아? 기출 알기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럼 이렇게 물어보자. 엔제를 누가 만들었지? 쌤, 대단한 사람들이요. 그래, 대단한 사람들이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만들었겠지? 그럼 엔제를 만들 때 그 사람은 기출 버려. 이러고 막 어마막장 창작으로? 좀만 아는 사람들이 엔제라는 문제집도 갖다가 봐봐. 엔제 중에 약 80, 90%는 그냥 기출이랑 똑같아. 기출에 있는 내용들이야 다. 그리고 거기에서 진짜 요즘에 하도 특이하고 희한한 게 많이 나온다고 하니 뭔가 좀 독특하고 뭐 새로운 발상에 넣는 문제들도 섞여 있는 거지. 그게 정답이거든. 왜냐면 엔제를 만드는 사람들도 기출을 다 보고 기출 가지고 연구하고 기출 가지고 공부한 다음에 엔제가 나오는 거잖아. 거기서 또 새로운 게 나오는 거지. 이걸 다 무시하고 나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이제 11월 달에 수능을 보는데 수능을 10월 달에 출제하러 교수님들이 막 잡혀 들어갈 거야. 그래서 한 달 동안 감금된 상태로 수능을 출제하고 그다음 수능 날 풀려나시거든. 그러면 물어볼게. 그 교수님들이 수능 전문가 교수님이 수능만 출제하는 전문가 집단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어딨어. 그러면 나 그 사람이랑 가서 친해질 것 같은데? 출제위원들은 매년 바뀌어요. 대학 교수님이고 엄청 그 수학 분야에 똑똑하신 분들이 들어가는데 이분들은 수능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 물론 요즘에 하도 수능이 오래된 시험이다 보니 출제했던 분이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대요. 있대요. 그러나 또 새로운 분들도 많이 들어가신다고. 그러면 이분들은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수능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출제까지 하는 거야. 이 과정. 그럼 이 과정 속에서 누구나 다 니네가 어느 분야의 전문가인데 그 시험을 출제해야 된대. 그럼 니네 어떻게 할 건데? 들어가자마자 뭐 할 것 같아? 기출문제 주세요 하지 않겠어? 기출문제 줘봐요. 작년 수능 줘봐요. 재작년 수능 줘봐요. 아, 이렇게 출제하는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일단 기출이 기본이야. 수능을 출제할 교수님이 엄청 꼼꼼하게 하나하나 볼 자료가 기출인데 니네 기출 대충 본 다음에 엔제 할 거야? 새로운 거 이럴 거야? 뭔가 순서가 안 맞잖아. 그치? 기출이 우선이야. 분명히 말할게. 기출이 우선이야. 알겠어? 기출이. 그럼 들어봐. 이런 질문들을 제일 많이 해서 내가 한번 해봤어. 첫 번째, 기출과 엔제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방금 내가 대답했죠. 근데 사실 그래. 쌤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도 다 그렇게 대답하셔. 기출이 중요해.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내가 야 기출이 중요하냐 엔제가 중요하냐 그럼 누구나 다 쌤 기출이 중요하죠 라고 말은 하는데
그 말을 하면서 다 뉘앙스가 뭐냐면 기출이 중요하죠. 근데 기출만 보면 안 돼요. 엔제 봐야 돼요. 그래서 뭔가 엔제가 더 중요한 것처럼. 엔제 안 풀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다 얘기들 하시고 좀 한다는 아이들도 다 그런 얘기들을 막 해. 막 해. 그러면 이제 내가 좀 전에 대답은 했죠. 기출을 먼저 봐야 되고 기출이 중요한 이유. 왜냐면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고 지금까지 기출에서 보지 못했던 뭔가 새로운 발상의 뭐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 교수님도 기출을 엄청 꼼꼼하게 보고 기출을 가지고 분석하고 본 다음에 그걸 토대로 새로운 걸 창작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출이 먼저 중요하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믿지만 내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뭔가 요즘 분위기가 기출이 중요하대. 그래, 맞아. 근데 마음속에 뭔가 분위기는 엔제가 중요해. 엔제부터 해야 될것 같아. 엔제 더 많이 해야 될것 같아. 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알겠어? 절대 그렇지 않아. 기출이 중요하다. 일단 기출이 중요하다. 엔제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기출부터 확실하게 끝내시고 그 다음에 엔제 얘기를 꺼내시라고. 왜 벌써부터 엔제 이러고 있어. 큰일 날라고. 두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 기출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해. 기출문제 얼마나 많이 풀까요? 자, 이제 잘 들어. 중요한 얘기야. 내가 아까 시작할 때 한 4, 5년 전까지는 기출문제만 무한 반복하면 28문제를 다 맞출 수 있었어.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 그때는 뚱뚱한 기출문제 있지, 시중에 있는 거. 그런 걸 갖다가 몇 번이고 너덜너덜해지게 보는 게 유행이었어. 그럼 성적이 올랐어. 그래서 내가 이맘 때 막 캐스트로도 그 당시엔 야 이렇게 해서 뚱뚱한 기출문제 몇 번이고 반복해서 봐, 봐. 정말 도움될 거고 니네 성적 올라갈 거야. 막 이렇게 내가 또 떠들었어. 떠들었어.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 그럼 얘들아 이제 이렇게 물어볼게. 왜 엔제 시대가 됐을까? 왜 기출문제만 보면 안 돼라는 게 됐는 줄 알아? 이유를 말해줄게. 수능이 여러분도 알지만 문이과 공통으로 바뀌어서 통합형 수능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문과건 이과건 할 거 없이 전국의 모든 수험생 40만 수험생이 전부 다 똑같은 시험지 수학원 수학2 공통 과목을 치러야 돼. 22문제. 그리고 확통 미적 기하 선택 과목 8개를 치를 거야. 그치? 이게 이제 통합형 수능인데 문제는 변별력은 어디서 가르게 돼 있냐면 22문제가 나오는 수학원 수학2 공통 과목. 이걸 쉽게 내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이해는 못하지만 이걸 쉽게 내면 표준 점수가 엉켜. 그래서 얘를 어느 정도 변별력 있게 어렵게 내줘야 돼. 근데 문제가 있어. 수학원 수학2 범위가 너무 적어. 특히 수학2 보통 어렵게 킬러 문제 낸다라고 하는 미적분에서 수학2 미적분은 다항함수 미적분밖에 없어. 그러면 다항함수 미적분만 가지고 수학을 그렇게 잘한다는 애들도 헛소리나게 문제가 좀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뭐였냐면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준킬러의 시대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보자마자 툭 풀리는 문제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조금씩 적어지고 한 번씩 덮고 시간이 좀 더 걸리게 오래 걸리게. 그다음 두 번째. 그래 좀 전에 말했지만 미적분이다라고 했을 때 다항함수 미적분이야. 그러면 옛날에는 뭐 3차, 4차 함수 그래프에서 물어볼 포인트들을 정확히 탁 물어보는 그런 기출들이었다면 요즘엔 그렇게만 물어보면 좀 한다는 애들은 다 맞춰버리거든. 그럼 변별력이 사라지잖아. 그럼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그냥 꼬는 거죠. 뭐 절대값도 붙여주시고 합성도 한번 시켜주시고 그리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그 간접 연계 범위도 갖다가 막 붙여주고 막 문제가 꽈지는 거야. 그리고 진짜 이런 말 안 그렇지만 옛날 같으면 아우 저런 저건 수능 문제가 아니라 완전 내신스러운 이상한 문제야 라는 문제조차도 막 출제가 되고 아주 재밌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은 이제는 틀린 질문이 되는 거고. 그럼 기출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어떤 걸 풀어야 돼요? 얼마만큼 하면 될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 할 거야. 최근에 있는 기출들만 풀면 돼.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최근에 있는 기출만 풀면 돼 라는 말도 조금은 무책임하고 약간은 찝찝할 거야. 그치? 찝찝할 거야. 그럼 최근 거 몇 년 거만 풀고 그럼 옛날에 그 다 버려요?
쌤, 저도 그 두꺼운 기출문제집 있는 거, 시중에 있는 거 일단 하나 사놓긴 했는데, 이렇게 보면 가끔, 야, 이 문제 뭐야, 되게 어렵다. 와, 하는데 보면 막 옛날 막 2000몇 년도 기출 막 이런 것도 있던데, 과감히 정말 버려도 돼요? 라는 찝찝함이 막 남지. 그치? 자, 그래서 쌤이 있는 거야. 쌤이. 자, 여기 보세요. 쌤이 이제 오늘 오픈하는 건데, 기출 백제라는 강의를 지금 오픈할 거야. 기출 백제. 제목은 뭐냐면 무조건 오르는. 무조건 오르는 기출 백제. 기출 백제. 그럼 제목에서도 여러분 딱 보지만 기출 백제니까 몇 문제뿐이 100문제 딱 풀어주는 건데 요거 수학 1, 수학 2 잘 들어봐요. 그 다음에 확통, 아, 확통 미적이라고 안 쓸게요. 확통 미적 기하까지 다 할 거예요. 선택이라고 안 쓸게요. 선택. 선택. 과목. 해서 100, 100, 100이니까 총 몇 문제? 300문제를 내가 구성할 건데 이거 잘 들어. 우리 연구실에서 그 뚱뚱하고 두껍대라는 기출문제집 있지. 진짜 90몇 년도까지 있는 걸 다 풀어본 다음에 여기서 당연히 교육청, 사관학교, 경찰대까지 뭐 평가는 당연한 거고 전부 다 풀어보고 거기서 와 이거 옛날 문제지만 되게 괜찮다. 봐야겠네. 라는 거. 이건 당연히 최근 건데 이건 당연히 봐야 되는 거지. 라는 걸. 정말 정말 고심하고 고심하고 고심해서 100문제씩 선별했습니다. 선별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풀어볼까요? 라는 게 되게 고민이 될 거고 그래 기출이랑 엔재중 기출이 뭐 중요한 건 알겠는데 기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거에 대해서 기출 강의를 뭐 쌤뿐만 아니라 다들 많이들 만드셨겠지만 기출 강의의 핵심은 뭐가 될 것 같냐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선별력이야. 선별력. 선별력. 얼마나 잘 선별했느냐.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말 이것만 보면 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겠지. 자, 내가 약속할게. 백, 백, 백. 이것만 보면 돼. 의심이 되시면 쌤 작년 기출 백제 있지? 그거 아직 올려놨거든? 아직 안 내렸거든? 2023 버전? 거기 수강평 가서 봐봐. 그 수강평에 정말 많이 차지하는 내용이 뭐냐면 쌤, 선별력 끝내주네요. 정말 풀면서 감동입니다. 진짜 쌤이 처음엔 100문제 요것만 풀면 돼 해서 약간 반신반의 했었는데 막상 끝내놓고 보니까 와우, 진짜 이것만 보면 되네요. 감동입니다. 라는 말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자신 있다. 선별. 정말 이 기출 백제만 보면 돼. 알겠어? 이거 약속. 다음 두 번째. 요것도 중요해. 강의력. 강의력. 어쨌건 여러분이 지금 문제집 사서 푸는 거 아니잖아. 해설지 읽어보는 거 아니잖아. 강의를 듣는 거잖아. 듣는 거잖아. 그러면 강의력이라 하면 여기서 몇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디테일하게 좀 말아보면 첫 번째. 전달력이 있지. 귀에 쏙쏙 들어와야지. 근데 지금 요거 우리 캐스트 여기까지 들었는데 어때요? 쏙쏙 들어오죠? 네, 선생님 강의력 끝내줘요. 알았어요? 선생님 강의력은 뭐 아무도 못 따라온다고 내가 자부합니다. 여러분 정말 딴 생각이 들지도 않게 수학이 홀린 듯이 들으면서 너무 재밌게 강의를 듣게 될 거야. 강의력, 전달력 믿어도 돼. 그 다음 당연히 분석력. 분석력. 기출을 얼마나 잘 꼼꼼하게 분석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주느냐. 이것도 무진장 중요하지. 여기에 기출 백제에 4점짜리 문항들 위주로 다 일단 만들어놨는데 그렇다고 막 어려운 거 만든 거 아니야. 3점짜리도 몇 개 살짝 섞어놨고 4점짜리 그다음에 어려운 킬러까지 해서 여러분이 꼭 봐야 되는 100문제를 잘 구성했는데 그래 소위 킬러 문제다, 헛소리 나는 어려운 문제다 라고 할지라도 제가 뭐 다른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0분 정도 해설하신다면 저는 한 2, 30분 해설할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거에 관련된 개념부터 거기서 알아야 되는 실전 개념까지 꼼꼼하게 하나하나 분석해가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이렇게 떠서 먹여줄 거야. 그래서 또 그래 작년 수강평 가서 찾아봐. 이런 말 되게 많을걸? 쌤 되게 어렵다라는 기출이었고 무슨 말인지 다른 거 들어서 하나도 몰랐는데 쌤 강의를 듣고 저게 저렇게 쉬운 문제였어? 명쾌하게 이해갔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야. 이 두 가지. 선별력, 강의력. 이게 기출 강의의 핵심이거든. 난 진짜 자부심 있게 이 기출 백제가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강의라고 내가 자부한다. 자부한다. 특히 무엇보다 수학을 좀 못하는 학생들. 수학 강의를 들을 때 맨날 그래 이제 쌤이랑 안 했다면 좀 듣다가 잠깐만 딴 생각 조금만 하면 아이고 놓쳐버리고 듣다가 자네 무슨 얘기야 하다가 하고 맨날 멈췄다가 다시 가서 뭐야 이랬던 사람들 그 뭔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안 맞는 거잖아. 왜 거기서 그러고 앉아 있어? 오세요. 알겠죠? 성적 팍 올려드릴 테니까. 기출 완벽하게 끝내드릴 테니까. 알겠어? 완벽하게 끝내드릴 테니까. 요렇게 제가 진행할 겁니다. 아시겠죠? 진짜. 그냥 이거만 좀 얘기할게. 그냥 좀 하나 그냥 얘기하면. 자폭은 아닌데, 사실 요 기출백제가 지금 이제 2월 말, 3월에 요걸 이제 개강을 하는데, 3월 달에 개강을 하는데, 사실 선생님이 이제 요 앞에 강의가 뭐가 있냐면, 무불개라고 있어. 무조건 되는 불꽃 개념. 무불개. 정말 많은 아이들이 교과 개념과 실전 개념을 저와 함께 막 다룹니다. 그래서 이걸 딱 듣고, 이걸 들으면 갑자기 수학이 탁 터지면서, 야, 수학 재밌다. 수학 할 만해.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서 갑자기, 꽤 많은 수험생들이 이걸 듣고 선생님 이제 수학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저 기출은요 저기 다른 선생님을 좀 할게요. 이러고 간다. 그래 그럼 가. 내가 보내줘. 그랬다가 진짜 이렇게 말할게. 다시 다 돌아온다. 가가지고 한 여름쯤 돼서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바보였네요. 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수학이 이렇게 재미없어질 줄이야. 수학 이렇게 머리 아파 죽겠어요. 세미나 갈 때 너무 신나고 너무 재밌었는데 우선 다시 다 들어. 그래가지고 사실 이 기출백제가 매년 보면 기출강의인데 여름 이후에 엄청난 수강생들이 들어와서 쌤의 기출백제를 막 들어. 특히 진짜 대박 터질 때가 언제인 줄 알아? 9평 끝난 날. 9평 이후에 기출백제라도 끝냅시다 쌤 이러고선 막 정말 무진장장장 몰려오거든. 올해도 분명히 그럴 거야. 난 그거 알아. 근데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알겠어? 지금부터 하자고. 지금부터.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자, 그러면 자, 수강 대상. 수강 대상. 첫 번째, 기출문제 풀려고 마음먹었으나 계획대로 잘 못한 학생들. 그치? 지금 뭔가 급한 마음에 나도 기출 빨리 해야 돼 막 했는데 뭐 강의 듣다가 뭐 예를 들면 이제 다른 선생님으로 뭐 했다라면 이게 뭔 소리여 하면서 막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막 골머리 앓고 있었던 사람들 그거 다시 하세요 하는데 기출백제 하고 다시 가서 해. 알았지? 네 수학 잘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다음. 기출문제는 풀었는데 그래 뭐 이제 예를 들면 두꺼운 그 뚱뚱한 기출문제집 사다가 풀긴 풀었는데 킬러 문제 다 빼고선 쉬운 것만 이렇게 끌적거렸던 사람들이 있죠. 그래놓고 이걸 뭐 끝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하면서 뭔가 확신이 없었던 사람들 내가 끝내줄게. 그 다음. 시중에 기출문제집 다 풀기 부담스러워서 아예 그냥 기출도 시작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하나 뭐가 효율적일까 하면서 걱정했던 사람들 내가 완벽하게 끝내줄게. 알았지? 완벽하게 끝내줄게. 자 강의 특징 이제 빠르게 얘기해 볼게요. 평가원 교육청 사관학교 그래 경찰대 문제 중에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 정말 완벽하게 100문제를 선별했다. 그 다음 단순 기출풀이로 안 할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접근 방법부터 시작해서 진짜 노베이스 수험생들이 수학 잘 못하는 학생들도 다 이해가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줄 거야. 그래서 들으면서 와 선생님 저거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지? 막 이럴 거야. 그래 내가 여기서 막혔는데 막 이럴 거야. 다른 강의 들을 때는 막 이것도 모르냐? 막 이러면서 윽박 들어서 막 속상했는데 당연히 모르는 거지 해서 막 힐링을 얻을 거야. 힐링을 알겠어? 힐링을 얻으면서 강의를 듣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도 그래 친절하고 꼼꼼하게 다 설명해 줄 거고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줄 거야. 교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쁘게 생겼죠? 이건 사실 무불개랑 똑같이 생겼어요. 색깔은 올해는 수원은 빨강, 파랑, 보라, 초록, 연두 이렇게 했어요. 기아까지 다 할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할 거. 근데 이건 있어. 수학원 수학투는 올해 당연히 현장에서 다시 다 찍어가지고 올릴 거고 확통미적 기아는 사실 작년 강의를 좀 편집할게요. 그래서 확통미적 기하를 내가 현장에서 개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거 선택 과목은 거기서 제가 이제 작년에 나왔던 기출 중에 꼭 봐야 될 것들 있죠. 그거 몇 개 잘 바꿔가지고 다시 교재를 인쇄했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강의는 작년 강의에다가 올해 그 몇 개 강의를 다시 내가 갈아 껴서 완강을 바로 좀 시키도록 할게. 알겠죠? 자, 교재는요. 기출백제니까 당연히 본교재 100문제인데요. 요걸로 좀 아쉽기 때문에 또 워크북을 뒤에다 같이 놨습니다.
워크북에도 당연히 100문제 이상의 문제가 뒤에 들어가 있을 거고 책 속의 책 형태로 뒤에 워크북이 이렇게 이쁘게 들어가 있을 거야. 받아보시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지금 기출백자니까 100, 100, 100이지만 실제로는 200, 200 이상일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이제 들어가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본교재는 당연히 내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실전 개념 복습을 통해서 개념을 점검해 드리면서 그 다음에 자 문제는 쉬운 4점부터 킬러 난이도 4점까지로 잘 섞여 있어. 물론 3점짜리 문제가 한두 개 정도만 살짝 있을 건데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점짜리 문제들로 이루어졌다. 근데 4점이라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고요. 엄청 쉽게 설명해 줄 거라고. 그래 어려운 문제 맞는데 내가 너무너무 잘 설명해 줘서 이게 어려운 문제인지조차도 니네는 모르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리스타트 이거는 이제 강의 1강에서 내가 설명을 해줄게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그 다음 뭐 동기부여되는 불꽃 스티커 이것도 뭔 소리 하는데 제가 이것도 다 설명해 드릴게요 알았어요? 이건 강의 1강에서 내가 이제 시작하면서 설명할게 워크북은요 뒤에 이제 스스로 풀어보는 문제들인데 요거는 본교재에 수록하지만 놓치기 좀 아쉬운 기출 근데 아쉬운 기출이지만 어쨌건 내가 해설을 안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워크북은 혼자 해설을 봐도 이해할 수 있게 쉬운 3점부터 쉬운 4점 정도의 난이도에 있는 문제들 100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렇게 봐도 괜찮아. 우리가 그냥 간단한 연산 연습을 할 때 뭐 쓰는 그런 수준에도 문제들도 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앞에 나오는 문제들 있잖아. 그런 것들도 많이 많이 풀어볼 수 있게 그렇게 워크북. 또 꼼꼼한 해설 다 넣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알겠어? 자, 교재 입고인데 자 수학원 수학투 요렇게인데 아마 내가 수학원 수학투 교재가 입고되는 날 요 캐스트를 오픈할 거니까 지금 입고돼 있어요. 알았어요? 네 바로 구매하시면 돼. 알겠지? 지금 샘페이지가 막 딱 떠 있을 거야. 그럼 어머 하고 사면 돼. 알았어? 아 그럼 샘핑 책을 바로 받을 거예요. 알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저기 뭐야 확통 미적은 2월 28일 날 요때 이제 선택 과목 있을 거고 그다음. 기하는 3월 초 미안해요. 알았죠? 기하만 조금 늦어져서 미안해. 알았지? 기하 조금 더 편집하다 보니까 왜냐면 이제 워크북을 조금 보강해야 돼. 기하가.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이제 그 하여튼 그래 있었어. 그래서 워크북을 좀 보완하다 보니까 조금 여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3월 초에 기하는 이제 입고시키도록 좀 할게요. 일단 수학원 수학도 중요하니까 요거부터 빨리 좀 시작합시다. 그다음 함께 들으면 좋은 강의라고 내가 써놨는데 2330 모의고사라고 해놨는데 요게 이제 보시면 밑에 또 있을 거고 요건 이제 3월 초에 입고될 건데 2점 3점짜리 문항을 30분 안에 끝내자라는 모의고사야. 2점 3점 문항을 30분 안에 끝내자. 이거 진짜 좋은 또 강의고 요거 쌤이 요것도 강의로 또 만들어놨거든요. 쌤이 이제 기출백제 보시면 그 밑에 보면 아마 누구나 도움되는 2330 모의고사라고 아마 있을 건데 요것도 가서 OT 꼭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꼭 좀. 요것도 이제 교재가 3월 2일인가 입고되는데 입고된 날 제가 물론 캐스트로도 올릴 건데요. 지금 그냥 가서 한번 그거 봐봐. 알았지? 감동이야. 알았어? 감동이야 진짜. 이거 도움 많이 될 거야. 그럼 개강은 요때 할 겁니다. 알았죠? 수학원은 3월 13일 날 개강할 거고요. 나머지들은 전부 다 3월 6일 날 강의가 오픈될 겁니다. 알겠죠? 강의가 요때 다 오픈될 거라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문제풀이 훈련의 시작은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기출문제 정리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꼼꼼한 분석으로 준비했습니다. 무조건 오르는 기출백제 기출문제 빠르고 효과적으로 마무리합시다. 합시다. 쌤 슬로건 내 안에 숨겨진 수학 포텐이 터진다. 알겠어? 이거 쌤 슬로건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숨겨진 수학의 가능성 끄집어내서 뻥 터뜨려 줄게요. 알겠죠? 쌤 믿고 기출 백제 완벽하게 한번 끝내 봅시다. 그러면 절대로 기출 때문에 문제되고 기출 내가 제대로 안 봐서 어떡하지? 라는 그 걱정은 다 없어질 겁니다. 사라질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알겠죠? 지금 아마 교재 입고 됐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바로 구매해서 같이 강의 오픈될 때 따라오면서 열심히 그 예습은 안 하셔도 돼요. 알겠죠? 예습 안 해도 돼. 이게 여러분들 내가 예습해오라고 하면 예습 안 해오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래서 그냥 그 현장 강의를 그대로 찍어서 올릴 거거든. 현장에서도 아이들이랑 같이 풀면서 막 내가 분석해 줄 거야. 풀 시간 잠깐 주고 같이 하고 막 이렇게 할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미리 안 풀어보셔도 되고 그냥 강의 바로 그것도 2배속으로 듣지 말고 웬만하면 1배속으로 딱 켜놓고 현장에 있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호흡하면서 따라오면 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강의에서 우리 만나도록 합시다. 기출 완벽하게 제가 분석해 드릴 테니까. 알겠나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강의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